혈압은 몸 상태, 정신 상태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일반적으로 아침에 가장 높고 오후로 갈수록 내려간다. 혈압이 낮을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난다. 높을 때에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혈압이 높을까봐 걱정하는 것이지 낮을까봐 혈압을 걱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혈압이 가장 높은 아침에 재서 정상이면 낮을 때는 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높은 아침에 재는 것이 정확하다. 우리는 흔히 병원에 가서 혈압을 잰다. 시간대가 일정하지 않다. 또한 병원에 가면 긴장감이 몰려온다. 시간도 일정하지 않고 긴장도 하고 이럴 때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정상인가? 처음에는 가정용 혈압계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 전 어버이날 아들이 선물해준 오므론 혈압계를 써본 다음에는 대단히 만족한다. 정확도에 신뢰가 간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가정용 혈압기 정확도가 매우 우수하다고 한다. 그래도 가격 7만 원대 이상을 추천한다. 이유는 하나다. 본체는 거기서 거기인지 몰라도 커프는 가격이 어느 정도 되어야만 알맞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특정 제품을 홍보할 의도는 단 1도 없다. 처음 사용해본 혈압계가 생각보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사용 중이지만 건전지도 아직 교환하지도 않았다. 측정하는데 불편하지도 않다. 오므론 제품의 원산지는 일본이다. 하지만 대부분 중국산 베트남산이다. 일본에서 직접 생산된 제품은 가격이 비싸다.
그건 우리나라도 똑같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